안녕하세요. 다른 생각입니다. 오늘은 탄이들의 걸그룹 댄스를 본 해외 반응입니다. 탄이들이 비글미 넘치던 시절 여러 방송에서 걸그룹 안무를 커버했는데요. 이걸 본 해외 리액터들은 너무나 사랑스런 탄이들 모습에 흐뭇하거나 충격을 받고 즐거워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섹시하기로 유명한 EXID의 위아래의 안무를 본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지민의 섹시 표정 위아래와 남준의 파격적인 위아래 안무, 그리고 정국의 파워풀한 위아래 댄스까지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남준! 남준! Oh my god. 특히 지민의 문신까지 한 디티 파커는 지민의 위아래 안무에 그냥 넋을 놓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데요. You gotta give him his respect for that. Go, Jimmy! Oh, stop it! Stop that! 채널 UMB의 한나는 지민의 댄스에 마냥 흐뭇해하며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그녀는 RM의 반전 매력에 큰 충격을 받으며 즐거워합니다. RM? No. (웃음) 또 정국의 파워 댄스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몰아쉬며 마냥 좋아합니다. 장크. The way they move their bodies. Whoa! 한편 댓글 반응을 보면 정국은 걸그룹 댄스를 가장 많이 커버한 멤버다. 멤버들은 그가 걸그룹 댄스 중 최고였다고 말했고 주간 아이돌에서 진행자는 JK, JM, 제이홉이 정국을 리더로 하는 걸그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정국이는 긴장할 때마다 귀를 만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죠? JK와 제이홉 춤 속도 실화냐? 대박 지민 위아래는 당신을 보내버렸습니다. 정국이는 걸그룹 안무의 달인이라 다 안다. 방탄소년단이 장르를 불문하고 춤을 잘 출 수 있다는 증거. 나는 이 영상을 좋아한다.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사실 탄이들은 너무 많은 안무를 기억합니다. 정국이는 걸그룹 댄스에 매우 열정적이고 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지민이가 걸그룹 춤을 추게 하면 가끔 위험할 때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시절 탄이들을 보면 마냥 행복하게 웃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